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대표 함께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 관심 섹터로 원자력을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원자력의 대세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원자력에 대해서는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. 좋게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 정부와 글로벌의 관심, 글로벌 기업 국가들의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. 최근에 이슈를 잘 아시겠지만은 국내 최초로 원자력 테마 ETF가 상장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상장됨으로 인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하방을 확보해주고 상방의 흐름을 견인하는 하나의 팩트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원전 세일즈 외교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또 지금 그 정상회담,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갔었죠. 그래서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원전 수출을 논의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그 원전 테마 이슈 ETF 상장과 그리고 정부의 원전 세일즈 외교 기대감 지속으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그 메타버스 ETF라든가 그리고 뉴딜 2차 전지 ETF가 상장된 뒤에 각각 40%, 70% 이렇게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금일 아침에도 시초가를 봤을 때 지금 원전 관련된 그 ETF의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요. 관련된 기업들도 그 안에 포함된 기업들도 충분히 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대표성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. 중소형급 정도의 종목들도 있는데 한 중소형주 정도로 좀 보시면 중형주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렇다면은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십니까? 네네.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우진도 있고 일진파워도 있고 한전산업도 있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. 저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테마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무상증자 이슈입니다. 그래서 좀 무상증자 이슈와 그리고 원전 이슈 더불어서 좀 약하지만은 이제 수소 이슈도 함께 좀 더불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종목 중에서는 제가 이제 선정한 게 금일 조광 ILI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. 조광 ILI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소하고요, 원전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관련이 있고 특히나 더 소형 원자로 SMR에서 상당히 그 뭐 어떤 수요의 향후적 증가 이런 부분에서 관련 매출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추후에 이제 국산화 개발 산업 뭐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이런 부분도 기존에 있었죠. 그래서 국산 원전용 안전벨트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소형 모듈 원전 SMR 도입이 검토되고 있죠.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조광 ILI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제가 본 첫 번째 이슈고요. 두 번째 이슈는 무상증자입니다.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데요. 주가가 좋은 이유는 한 주당 한 줄 주는 100% 개념이 아니라 500% 뭐 이렇게 뭐 200% 300%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상증자 종목들이 권리락 후에 시총이 좀 싸보이는 상장되기 전까지 싸보이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무상증자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관련된 종목인 조광 ILI 같은 경우에도 한 주당 5주에 그 주식을 주겠다고 무상증자를 기존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다음 달 7월 15일인데요. 7월 14일 날 권리락이 나오니까 7월 13일까지 주식을 사시면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상장은 8월 5일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상증자 이슈와 그리고 원전 이슈, 더불어서 수소 이슈까지 받고 있는 조광 ILI에 대해서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뭐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
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유효하고요. 만약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올 시에는 신규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수급적인 요소로 좀 살펴보면은 기관 투자는 조금 투자가들의 어떤 수급이 좀 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의 수급도 유입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어떤 내용적인 측면과 수급적인 측면, 차트적인 측면, 그리고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주목받는 원전 테마와 무상증자 이슈가 함께 갖고 있는 조강 ILI가 좋아 보입니다. 목표가는 미제시 하겠습니다. 추세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11,700원 이상 유지하면 긍정적으로 보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